안녕하십니까. 에메랄드 디렉터 김복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최고의 팀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모두에게 공통된 이야기, 공통되는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유산화에 사인업을 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리더가 되죠. 모두가 최고의 팀을 만들기에 최고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겠죠. 타고난 리더도 있지만 리더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죠.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혹시 이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에 저희 리더스 멤버에게 준 책이었는데 몇 페이지 읽다가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주제에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진즉 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책의 핵심 내용을 같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두가 최고의 회사, 최고의 그룹, 최고의 팀에서 일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 최고의 팀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냐, 어떤 그룹이냐, 어떤 팀이냐에 따라 나의 성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팀을 위해 협력해야 또 회사의 그룹, 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룹 안에서 팀을 이루고 또 팀과 함께 성장하는 일입니다. 오합지졸들이 모여 대박을 터뜨리는 팀이 있고 또 불리한 조건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팀이 있죠. 또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는데도 별 볼일 없는 팀도 있죠.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뛰어난 인재로 구성된 팀보다 서로 연결되고 미래를 공유하는 팀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존재하고 일의 성과를 위해 또 많은 팀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팀의 팀원으로 또는 팀 리더로 팀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팀원으로서의 팀에 소속되어 팀이 잘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팀을 만들었을 때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할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팀을 또잘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팀을 만드는 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일을 혼자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나약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또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책 내용 중에 재미있는 대결이 나옵니다. 노키아의 최고 경영자, 피터 스키먼의 흥미로운 실험 이야기인데요. MBA 경영대학원생부터 변호사, 또 디자이너, 건축가, 유치원생까지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또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소품을 이용해 가장 높은 탑을 쌓는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유치원생이 1등을 차지했고, 우연이 아닐까 해서 여러 번또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예상밖의 결과를 불러온 것일까요? MBA 경영대학원생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머릿속에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와 같은 자기 역할과 지위에 대해 골몰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죠. 유치원생들은 똑똑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영리한 친구들은 아닌데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또 긴밀하게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속 신호라고 부르는 이 일을 유치원생들은요, 쉬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탑을 높이 쌓아 올릴 때까지요. 유치원생들은 역할이나 지위를 두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진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또 대처를 하고, 매 순간 서로 돕고 협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영리하게 협동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이긴 것이죠. 최고의 팀을 만드는 특정한 어떤 문화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또 치밀한 취재로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대니얼 코일의 이 아까 얘기했던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의 내용에 긴밀한 협업이 어떻게 탁월한 성과를 이어지는지는 전 세계 상위 1%의 집단을 찾아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가장 성공한 8개 집단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성공의 집단의 공통점은 안전, 취향,
이야기라는 키워드를 조직 운영의 원리로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개인의 능력을 배가시켜 집단의 성공을 끌어내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안전한가? 당신은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가? 라는 특정한 문화 코드가 성공을 자른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나는 이곳에서 안전한가?입니다. 많은 경제 경영 분야, 수많은 책에서도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한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원초적인 언어는 가족, 소속이라는 신호를 하는데요. 내가 소속된 곳은 안전한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위험 요소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안전하다고 느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안정감, 소속감,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내가 조금 더 뒤쳐져도 괜찮아. 모두가 나를 믿어주고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서 조직을 위해 헌신하게끔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이 중요한 문화 코드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이 사업을 하기에 여기 있는 리더님들도 사인업 후에 팀원이 되기 위해 카톡방에 합류하게 되고 또 줌 미팅에 참석하게 되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홈 미팅이나 세미나에도 참석하게 되겠죠. 그런데 몇 번 참여한 것이 리더와 어떤 팀원들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비전을 보기 전에 팀원으로 흡수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은 구성원들의 화합을 끌어내는 최고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는 안전이라는 요소가 확보되어야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겠죠. 가정이라는 환경이 안전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늘 불안하듯이 만약 내 위치와 또 자리가 불안하다면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서로의 약함을 서로가 알게 모르게 공유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호 견제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이 긴밀하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직 행동론을 연구하는 웰 펠프스 교수는 안전이 조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밝혀냈어요. 그는 닉이라는 청년에게 특정 조직이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라라는 임무를 주었는데요. 닉은 40개 그룹을 대상으로 방해 공작을 벌였어요. 수행한 결과 모든 집단의 성과를 30에서 40%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한 집단은 닉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 조너선이라는 그 리더는 그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리더들에게 상황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다른 팀원들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고 결국 팀의 성과는 개별 구성원들의 뛰어난 업무 능력보다는 팀원 구성들에게 꾸준히 안전하다는 소속 신호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독사가 실험으로 알려진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집단의 성과가 지력, 어떤 기술, 경험과 같은 측정 가능한 능력 대신에 미세한 어떤 배려와 행동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닉과 같은 복사가를 무력화시키는 꿀사가로서의 전우선이 있었기에 그 조직은 방해를 물리치고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전우선 집단의 성공은 그들이 다른 집단보다 유별나게 똑똑해서라기보다 안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직의 안전은 구성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때 더 확고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끌어내는 것이 팀의 리더의 몫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나서서 지시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만들고 또 서로가 서로를 신경 써주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꾸준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얼마나 취약한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에게 당신을 약점에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또는 동료나 파트너들에게 속을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팀을 이끌다 보면은 때론 리더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강한 척하는 사람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또 나의 부족함, 나의 취약함을 알리는 사람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점을 내보일수록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다 약하잖아요. 다 감정도 있고 또 약점도 많죠.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그런 약점이 서로 안에서 또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될 때 상호 협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긴밀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의 결속은 훨씬 더 강해지겠죠. 세계 최고의 임무 수행 능력을 지닌 미 해구 네이비실 팀 팀원들의 통나무 PT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통나무 아시죠? 긴 통나무를 같이 서로 이동하는 건데요. 이 통나무 PT 이 옮기기는 어떤 취약성과 또 상호 협력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비틀거리면 통나무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또 팀원이 힘을 더 더해주고 또 누군가의 손이 미끄러지면 다른 팀원이 빈틈을 메워가는 일련의 행동은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밀착과 협동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성과 진솔함을 공유하는 순간 서로 간에 동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동조는 상대의 주장에 자기 의견을 일치하거나 보조를 맞춘다는 뜻인데요. 이 동조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합니다. 또 동조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상대를 확인하는 순간이자 서로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취약성의 공유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적재적소에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또 취약성의 공유는 조직의 협동심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도쿄올림픽 잘 보셨나요? 예. 도쿄올림픽에 나왔던 배구 선수들, 출전 선수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브를 잘한다고 해서 고교 때 체육선생님한테 배구 선수를 권유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구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우리 김연경 그 배구 선수의 찐팬입니다. 유일하게 배구 경기를 몇 번 보게 되었는데요. 선수들이 점수를 이렇게 한 점을 득점할 때마다 팀원들을 향해서 서로 화이팅을 외치기도 하지만 또 선수가 또 서브를 미스를 하거나 또 실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하면서 서로 미안하지 않게 웃어줍니다. 예. 이 주장 그 김연경은 10억 명 중에 한 명의 열정 리더십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갓 연경으로 SNS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유심히 들어보니 끊임없이 경기 도중에 동료들을 향해서 외쳐오는 소리가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경기를 봐서 그러는지 유난히 이 소리가 정말로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예, 유심히 제가 들어봤는데요.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아자 아자 파이팅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힘내자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해보자 좀 더 후회 없이 아자자자 막 하는 그런 응원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더라고요. 이 응원의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것을 제가 계속 볼 수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 김연경 열정 리더십에 동조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동메달전을 놓고 투혼을 발휘했지만 4위로 마감을 했죠. 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온 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응원하면서 똘똘 뭉치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었죠. 세 번째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가입니다. 구성원들끼리 소속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다는 안정감, 또 서로 간의 취약점을 인정하고 난 후에 진정한 협동이 필요함을 앞서 강조를 하는 걸 들어보셨죠? 마지막으로 팀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이에 앞서서 조직은 공통의 목표로 한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게 하는 법, 이런 이야기들이 팀원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리고 또 주장하거나
경고하는 메시지는 받는 이들의 어떤 심리적 반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그 이유는 전달 방식이 딱딱하고 또 일방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가미하는 것이 팀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스토리에 전달하게 되면 빠르게 또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팀 내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곧 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의 구호를 만들고 우리는 늘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는 스토리가 곧 서로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로잉의 그룹 구호 또 그룹 송이 있지요. 하나의 공통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조직은 뿌리 없는 나무라고 한답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유산화의 가치를 전하고 더불어 팀의 성장, 자신의 성공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이정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택의 기회로 유산화라는 회사를 선택하게 되고 또 그룹 안에서 팀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리더가 되면서 팀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처음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함께했던 멤버들입니다. 스폰서님의 지도하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시작하면서부터 팀을 이끄는 스폰서로부터 팀을 만들기 위한 리더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일어나지 않아도 파트너가 생기지 않아도 스폰서의 밀착 후에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빅 리더가 되기 위해 첫 걸음마부터 일어서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님들이 성장했습니다. 네트워크를 배우고 시작하지 않았지만 해보지 않는 일이기에 더 배우고 더 배우는 자리에 있었고 또 파트너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나보다 성공한 리더들이 있는 그룹 시스템으로 유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모닝 인사글을 올리기에 아침마다 때론 긴 시간씩 동기부여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영상을 올리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재미난 프로모션들도 대민한 어떤 프로모션들로 스토리가 있는 톡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산화라는 회사가 있고 늘 앞서 경험하고 또 그 경험치를 무한 공유해주는 그로잉업 그룹 그리고 이노스 팀이 성장하면서 또 수많은 팀들이 성장해서 분리되었고요. 팀 어드밴스 또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톡방이 재밌고 유쾌한 스토리를 자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하면서 최근 썸머 포토 타임이라는 주제로 모두가 제품 광고를 해볼 수 있는 이 프로모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기발한 어떤 발상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참 행복한 그런 웃음을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재밌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또 결과만 보고 처음부터 만들어진 리더라고 판단을 하면서 자신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팀을 이끌어보지 않았고 또 여기 있는 리더님들도 팀을 이끌어보지 않았지만 각자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팀들을 만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유산화라는 안전한 회사와 또 안전한 그룹이 있었기에 그 속에서 각자의 팀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연결이 되는 원팀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참 많은 팀들이 리더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나에게 물음표를 좀 던져봅니다. 나는 회의 때 발언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나? 팀 동료가 의견을 말할 때 끊거나 비난하지 않았는가? 왜 넌 말이 없냐고 핀잔을 준 적은 없는가? 남이 얘기할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팀 동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는가? 팀 동료가 잘못을 할 때 비난을 하거나 방관한 적은 없나? 팀 동료의 뒷담화를 다른 팀원과 나눈 적은 없는가? 팀 동료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무시하고 지나간 적은 없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반성해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집에 가는 파트너가 자신의 의지력 부족이 아닌가? 또
지휘관은 파트너가 자신의 의지력 부족이 아닌 리더의 부족함이 아닌지, 또 말과 언어, 행동, 생각들을 점검해보고 좀더 안전한 팀, 목표를 향한 스토리가 있는 더 단단한 팀으로 성장해 가야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의 특징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높은 성과를 내는 집단이라면 집단이라면 팀원들의 역량과 자질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꼽힌 것들은 하나같이 사소하다 못해 원시적인 행동입니다. 자주 시선을 마주치는 것, 또 미소를 지어주는 것, 뭐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것, 악수하고 포옹하고 힘내라는 어떤 토닥임. 할수 있어라는 어떤 주먹맞대, 회의 시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많은 양의 질문이 오갈 수 있게 하는 것들, 또 집중해서 경청하고 유머 코드 활용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감사나 인정, 배려. 배려하는 문화가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팀. 크게 어렵지 않죠.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그 코로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스킨십을 해보시고, 지금부터 화면을 켜고 눈빛으로 인사를 나눠보고 또 미소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방문했던 사람이라도 이곳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소통하는 장으로 매주 수요일 밤이 기다려지도록 말이죠. 이런 행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팀은 끈끈한 교류를 통해 다른 집단과 다른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인간 두뇌는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신호는 소속감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음으로 톨스토이가 남긴 명언입니다. 모든 불행한 가정이 그렇듯 조직도 저마다의 이유로 공격에 처하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장 차이죠. 어떤 이유로 조직이 정체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훌륭한 조직과 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상위 1%의 집단의 성공 전략, 안전, 취약, 스토리라는 키워드, 이 조직 문화, 앞서 얘기를 했죠. 마케팅 혁명가 쇠소리는 대니얼 코일의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이 책에 담긴 핵심을 일하는 방식과 사람을 리드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라고 요약을 합니다. 조직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유쾌한 분위기는 언제나 옳다. 웃음은 그냥 웃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심리적인 안정과 서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힘은 어느 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생기지 않죠. 서로 이어져 있다는 신호가 구성원들 사이에 꾸준하게 샘솟을 때 비로소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쉽지 않죠. 팀을 이룸으로써 서로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도움을 줄수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팀으로 행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리더님들이 속한 팀은 어떤가요? 그리고 어떤 팀을 만들고 싶은가요? 또 어떤 팀원,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협동하는 팀 문화 만들기, 조직보다는 작은 단위의 팀 문화를 어떻게 협력적으로 구축할까를 고민하는 리더라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또한 가지 책. 제가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이 책을 두 가지를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즉 좀 제가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팀원들과 함께 할때좀더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팀을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 우리 리더님들의 멋진 팀, 또 최고의 팀을 만들기 희망하며 함께 성장하는 리더님들의 팀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